아, 여기다. 한 걸음, 한 걸음, 한 걸음, 한 걸음. 더워, 더워, 안 더워, 더워. 지금 우리 모든 것이 이제 다 처음한 아무 더움 없이. 근데 진짜 조카가 많으셔서 그런지 그래, 하나도 긴장 안 하시네요. 신생아를 워낙 많이 안아봐가지고. 그래, 그러니까. 오빠 카시트에 잘 태울 수 있어? 아니 그러니까 카시트가 이게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 카시트도 있어? 여기 신생아 카시트가 있어요. 아 그래? 요새는 또 6세 미만까지 카시트를 안 태고 운전하면 벌금이 맞아요. 그건 그런데 너무 짧다. 이렇게 세워야 돼? 이 정도로? 아이고. 일단 머리가 좀 나 아직 쓰지도 못하는데 젤리 안 불편해? 굉장히 불편해 보여.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간다고? 이게 제일 눕힌 거 맞지? 너 안 불편하니? 누워야 되는데 서서 가는 거. 카시트를 다는 것까진 좋았는데 탑승시키는 거를 숙지를 못하고 와가지고 막 계속 헤맸잖아요. 거기서 헤매가지고 애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니 이게 맞나 싶은 거지 계속. 신생아는 솔직히 안 되는 거 같아. 이거 신생아부터 되는 거야 아빠? 그랬죠. 어, 안 되는 거를 이게 할 수가 없는데 꺾여서. 아빠 짜증내지 마세요. 다 좀 서 있긴 해. 근데 오빠 보면 네? 다 이렇게 서 있어. 아 QR코드 찍으라고. 찍으면 설명서 다 나온다. 그래, 영상으로 보면 그죠? 영상으로 그렇죠. 보면 동영상 다 나온다. 신생아를 태우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정말 맞는 건지 뭐 지금 처음이니까. 아니면 조금 위로 올려볼까? 될까? 그렇게? 어, 발 딱 그치. 미안해 제비야. 엄마 아빠가 너무 서툴러서 미안해.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. 처음 해봐서. 처음 해봐서 그래요. 기다리는 동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아빠로서 좀 이제 자책하게 됐었고 열심히 또 공부해야겠다. 옛날에 저런 게 없었어요. 맞아, 신생아 시트는 네. 없었던 것 같아. 바구니가 있었죠. 네, 바구니처럼 돼 있는 시트가 있어서 바구니 채 들어서 맞아. 바구니 갔었죠. 그리고 얼굴을 엄마 봐. 엄마 봐. 얘가 이쪽을 더 좋아하더라. 어, 이쁘네. 아, 순환시대. 뭐해? 우리가 이제 갈 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. 어.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? 빵빵 할 수도 있거든. 준비를 많이 하네. 깜빡이 키고 가야 되나? 깜빡이 키면 여기다가 신생아가 타고 있어요라고 쓴다고. 아. 다른 차들한테 이제 패키 칠 수 있으니까. 보일까? 아 보이겠다. 아빠가 젤리를 위해 뭐 적어주고 있어 젤리야. 저거 붙이면 좀 나아요 그래도. 저거 붙이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하니까 뒤에서 차들이. 이름도 써 이지훈이의 딸이 지금 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.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어요. 사인했어. 여기서 나가던 거 처음인 것 같은데? 아, 잘못 들었네. 아 정말. 정말 나 이렇게 길을 못 찾아. 상황했어 지금 애기 태웠으니까. 다른 길은 나온 거 아니야? 지금 중학교 떠나는 곳인데 여기? 이제 세상이 나타난다. 긴장했어? 아, 나 무서웠어. 와 이쪽 정말 웃기는데. 여기 교직원 전용 주차장에서 나와보라는데? 평상시면 그냥 할 수 있는 건데도 아이가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좀 당황스럽죠. 긴장되고. 여기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? 영수증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. 아까 봉투에 다 넣었지. 우와 됐다. 대박. 힘들어. 아 우리 저 누님 맞아. 누님. 다섯 명을 낳았어요. 그니까요. 여기도 아, 조카야? 조카? 아 단비? 첫째 조카. 와 진짜 대가족이다. 아 조카 대표로 해서 또 저 친구가. 너무
궁금해. 어떡해. 인형 아니에요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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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, 이거. 어, 이 선물. 어? 장비가. 야, 지금 이대로 그대로야. 똑같아. 야, 이대로인데? 이건데? 응. 당연하지, 이거 몇 시간 전이야? 동생 맞이한다고 이렇게 또 컵케이크도 만들어주고. 아, 근데 친구가 많아서 진짜 좋겠다. 루이라고 불러주세요. 그러니까 이제 루이 여기 들어가. 아, 여기서부터 루이입니다. 이 루이. 루이 너무 예뻐. 너무 잘 자. 눈 떴어. 아 진짜 너무 예쁘다. 눈 갑자기 떠. 야 담비야 우리처럼 잔다? 벌써? 어 우리 눈 커가지고 눈 뒤집어서 자잖아. 흰자로 이렇게 막 눈이 뒤집어져. 야 얘도 눈 뒤집어서 자. 어머 루이야 너 엄마 닮았구나. 아, 진짜 엄마 눈이네. 아이고 예뻐라. 진짜 인형 같아.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. 쳐다보고.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. 대화도 안 되는데.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어. 그 막 애기 사진 막 도배하고. 맞아. 그것 때문에 집에서 안 나오는 이유야. 맞아. 아빠가 애 나왔다 그러면 그거 보느라고. 언제부터 나가기 시작해요? 나가는 거 언제든지 나갈 수 나갈 수는 있어. 날이 안 떨어져서 그러지. 그때가 와. 언니 근데 날 때는 안 아팠어요? 날 때 하나도 안 아파. 아 진짜 너 진짜 하나도 걱정 안 해야 돼. 저거 완전 뻥이야. 잊어버렸어. 안 아파. 쟤네 얼굴 보고 잊어버린 거야. 언니가 무통조사가 잘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게 힘들어. 힘 주는. 많이 아프지. 진짜 힘을 주는데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. 그래서 진짜 내가 죽겠다 싶을 만큼. 왜냐면은 애가 죽거나 그럴 수 있잖아. 내가 힘 못 주면. 그러니까. 그때 빼고는 그런 힘든 게 없었다. 진통은 진짜 아프고 그거는 어느 정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나을 때 진짜 네, 무통이 진짜. 산모가 너무 밝아요. 그러니까. 너무 아유. 예뻐요. 그러면은 우리는 올라갈 테니까. 가자. 우리 맛있어? 만나. 모르면 언니한테 물어보면 되지, 집에 와서. 언니가 다 아니까. 집에 오면 봐줄 사람이 많으니까. 뭐라니 지난번에 세계 여행 가도 되겠다. 진짜 좋겠다. 배고파. 아이고. 딸, 배고파? 울었어요, 계속? 맛있어. 어머, 눈 큰 거 봐. 와, 눈동자가 그냥. 오, 너무 예쁜데요? 엄청 힘있게 빠네. 벌써 밥 먹었어, 밥 먹었어. 쭉쭉 걸었어. 잘 먹으셔서 너무 좋다. 이제 엄마 찌찌 나오면 엄마 찌찌도 잘 먹어. 응, 잔다. 어. 트름해야 되는데 자는 거야? 밥도 지금 거의 한 2분 컷 아니었어? 식성은 저랑 다 똑같더라고요. 아빠랑 좀 놀까, 딸내미? 아, 저렇게 잘 앉는 게 대단한 거야. 네가 내 왕. 미간 이루이야. 너의 모든 에너지는 미간으로 나올 것이야. 이것은 바로 두성이라는 것이다. 두성으로 소리를 보낼 줄 알아야 된다. 그럼 너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다. 뭔가 이렇게 감정이 꿈꾸는 것 같아. 뿌듯해? 부모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아직은 준비 덜 됐고 완벽할 수 없지만 루이를 통해서 그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부족한 나를 아빠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대견하고 우리 아야와 루이를 위해서 내 마지막 평생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에 태어난 지 3일 된 루이의 아빠 이지훈입니다. 무서웠어.
아이고 이지훈 씨 아주 축하합니다 진짜. 축하해 정말 축하해. 이제 9일째. 오 9일째. 뭐 매일 찍고 영상 찍고 그러겠네. 어제 것도 찍고. 아 그렇죠. 그렇지. 오늘 것도 찍어서 이제. 어 그래? 아, 아 또 바뀌었네 얘가. 어 그러니까 봐. 그렇지 그렇지. 너무 예쁘다. 그 세월은 된 것 같아 얘가. 그러네. 야 그러네. 하루하루가 다르지. 야 얘 진짜? 오 이제 믿겠다. 점점점 이거 이거 봐. 얘가 참 성대 빠르다. 얘가 빠르네 진짜. 사람비가 이제 오빠 아는 노래가 그래 그래 아는 노래, 노래 하자. 그래 김태우 정도까지 해서 그냥 타협하는 걸로. 김태우 정도에서 타협하는 걸로 합시다. 2009년 2009년 정도예요. 많이 한 거예요. 네. 2009년도. 꿈꿈이가 떠나간 적이 있겠죠. 언제나 다시라 생각이 든 조카들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요. 뭔지도 모르고 조카들은 신곡이지. 처음 듣는 노래. 그쪽에 그 베이비 샤워의 축하 공연인 거구나. 축하 공연. 아니 꽃중년 다음 축하 공연. 되게 흥이 흥이 많아요. 어 많아요. 아 귀여워. 아주 재밌게 산다. 제대로 태교 음악이네. 써주겠던 사랑이 떠오르고 그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나 사랑해 내게 외치며 네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. 아, 나 대박이다. 나 진짜 이거 처음 해봐. 잘 들었어, 저는. 아이고.